네,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여긴 영도 삼복도로입니다. 삼복도로 중간에 중간인데요. 동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. 하여튼 동이 요 영도군만 돼 있고 잘 모르겠고요. 제가 오늘 영도 찍으러 왔기 때문에 이거는 전에부터 요 몇 개 있는데 예 있습니다. 요 촬영 들어가겠습니다. 앞에 전기되어 있는 건 제가 떼겠습니다. 전기건은 홍본부라서. 연립주택 지금 또 붙어 있네요. 조그만 거. 개인이 된 것 같습니다. 예, 영도입니다. 영도 삼복도로입니다. 영도 삼복도로입니다. 여기 흰율, 좀 옆으로 가면 흰율 문화마을 나옵니다. 저 끝에 가면은, 바닷가까지 가면은 흰율 문화마을 나옵니다. 예, 그 위치는 그렇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제가 여기에 오늘 전번에 한두 번째인가 그래 됩니다. 제가 촬영한 거 영도입니다. 영도 청학동 청학동 아닙니다. 아이고 이거는 명물이 청학동 아이고 여기가 아마 신성동 좀 느낌이 신성동이 될 것 같은데 정확한 건 아닙니다. 제가 여기 청학동일 수도 있습니다. 제가 예, 그러니까 명물이 어디에 있는가 중요하기 때문에. 게시판 사실은 중요한 거 아닙니다. 이번에 똑같은 거 두 장 붙은 것도 있습니다. 보니까 사람이 이제 10장 정도 하고 여러 군데 붙여 놓습니다. 예, 열었습니다. 지금 노년층들이 전부 다 지팡이 짚고 다리 아프고 다리 쩔뚝거리고 예 일하는 겁니다. 그거는 원인이 육식 때문에 그렇습니다. 육식 제가 여러분 말합니다. 5000년 전에 불교에게는 전달했어요. 신이 예 불교 전달했는데 불교가 예 그 저 육식을 하면 안 된다고 불교는 전달해요. 불교는 그 육식 없는 거로 종교가 만들어졌는데 기독교는 그 계율을 어겼습니다. 예, 계율을 어겼습니다. 떠들고 돌아다니셨지만 엉터리 같은 맞지도 않는 그 그러니까 그 육식을 해도 괜찮고 뭐 그거 안 됩니다. 그 육식하면 안 되고 왜냐하면 그 생명이니까 예, 신이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. 신이. 쉽게 말하면 집에 있는 애완견 키우는데 큰 게 작은 게 있고 이랬는데 그 잡은 뭘 하겠습니까 주인이 에? 주인이 키우는 개를 잡은 뭘 하겠습니까 우리 인간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. 그런 게 거기 어디서 떨어진 게 아니고 집에도 보면은 뭐 토끼도 있고 뭐 조만한 뭐 파충류도 있고 뭐 도마뱀도 있고 한데 그럼 개보고 자음을 하겠습니까? 잘 생각해 보십시오. 신이 만드는 거는 간혹 이제 그걸 먹어도 죽지는 않습니다. 죽게 하는 건 아닌데 급하면 급할 때 빼놓고는 그걸 잡수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. 그걸 병드는 거죠. 예. 자, 이것으로서 영도 삼복도로 게시판 촬영을 끝마치겠습니다. 이제 영도는 제가 더 안 찍을랍니다. 이제 왜냐하면 비슷하기 때문에 그럼 제가 지금 세 군데 찍었거든요. 그 한 군데 더 가도 제가 좀 더 가야 되지만 더 안 찍습니다. 감사합니다.